평생 예능인으로 살기, 평생 음악인으로 살기. 무조건 나는 음악인으로 산다. 당연한 얘기 아니냐. 근데 올해 바뀌었어. 예능인으로 살기. 단 1초의 고민도 없이 예능인. 왜냐면 지금 버리의 90%가 예능이기 때문에. 아. 이 대답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도. 그치. 저는 음악인 하겠습니다. 막 이랬어요. 이랬어. 작년까지만 해도. 당연하죠. 뭐 생각할 게 있나요? 저는 래퍼인데? 이러는데? 결혼 후에? 방송인으로 살겠습니다. 방송인으로 살겠다. 사장님 저기 스팸 물수비 하나 주세요. 스팸인지 리츠인지 기가 막히게 한다 내가. 터지기 쉬우니까 이렇게 잘 잡아서 먹어. 이게 제일 맛있어. 하와이 가위. 이거 먹으러 하와이 가위. 그리고 너 지금 1인 기획사가 너가 지금 대표로 있는 거잖아. PVO. 뭐지 그게? 이름 바꿨어. 뭘로 바꿨어? 긍정 기획. 레알 한글로? 네, 한글로. 야, 네 회사 같다 이름만 들어도. 약간 재미 반으로 지었다가 엄청 후회하고 있어. 장난 같잖아. 아니야 이게 좀 장난 같아. 다른 사람이 있으면 장난 같은데 너가 대표로 있으면 그냥 그런갑다라는 느낌? 누구 있어 지금 소속? 우리 회사에 이제 저기 모델. 너가 될 거 있구나. 모델 이미. 김퓨리라고. 아 퓨리? 퓨리. 이게 강아지 모델. 아, 가끔 연기도 하는데 대사를 잘 못해. 트로트 가수 성원이라고. 성원이 될 거 있구나. 성원이. 그렇지. 지금 이렇게 약간 현재는 3명인데 현재 세. 늘려가야죠. 지금 어쨌든 1인 기획사 하고 있지만 옛날로 돌아가서 SMYG, JYP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. 이거 리피 고민 진지하게 하는 게 나 너무 웃긴데. YG로 가겠지. YG가 좀 힙합적이었잖아. 나 이제 그때 당시에 되게 힙합의 피가 엄청 들끓는 때였기 때문에. 그럼 지금 예능인으로 들어간다면? SMCNC. 정확하지. 확실하시네요. 명확해. SMCNC. 제대로. SMCNC 긍정기획 좀 이렇게 통째로 좀 3명 있어요. 3명. 성원이, 슬리피, 이렇게 김퓨리 이렇게 있으니까. 통째로 카카오에서 사가면 안 돼요? 긍정기획을? 기다리겠습니다. 저렴하게 드릴게요. 너무 좋아. 풀떼기 없는 거. 풀떼기 없는 거. 칼이 있니? 칼을? 칼 더 잘라줄까? 당연하지. 줘. 통째로 줘봐. 조사 줄래? 응 알았어. 더 작게 해줄게. 진짜 희한하게 먹는다. 아 맛있네. 잘하네 이 집. 사람들이 음악인으로 너를 알아갈 때 딴 건 몰라도 내 이 노래만큼은 꼭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너의 대표곡을 한 곡만 꼽자면? I'm Fine 이라는 노래가 있어. 나를 응원해준 사람들 힘내라 하는 댓글 차라리 잘 됐지 컨셉이 아닌 이건 팩트. 만나면 하는 첫 마디 괜찮냐는 말뿐 날 보는 사람들의 눈빛 자신 없는 말. 이게 그거야. 사람들이 다 괜찮냐고 하도 그래가지고 나 괜찮다 노래 낸 거야. 그래서 I'm Fine 인 거구나. 진짜 많이 물어봤어. 그게 막 짜증났다는 게 아니라 빨리 알려야겠다. 나 빨리 괜찮다는 거야. 나 어디 빨리 알려야겠는데? 지금은 뭐 진짜 많이 좋아졌으니까. 이거 밀이야? 쌀이야. 너 쌀 좋아한다며. 와우. 응? 로제 떡볶이 느낌 좀 나는데? 재밌는데? 딘딘이랑의 인연은 뭐야?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까지 거의 소울메이트가 된 거야? 전역하고 2013년이었나? 한창 놀 텐데 래퍼들도 많이 만나고 그 친구가 술을 잘 먹었어. 그때 나도 술을 엄청 좋아했고 술자리를. 근데 희한하게 그때 당시에 술자리를 좋아하는 래퍼들이 잘 없었어. 근데 걔만 술을 먹었어. 그래서 술 먹다가 친해진 거야? 엄청 술친구. 친해졌지. 동병상련 같은 게 많았지.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? 일이 없으니까. 진짜 가까워진 계기는 둘 다 잘 돼서 더 가까워졌어. 둘 다 예능을 하게 된 거야. 공감대가 엄청난 거지. 음악 얘기하면서 방송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되는 거야. 우리 또 오늘 협찬이 있어가지고 너 이거 선물로 준비했으니까 너 가져가. 노마드? 노마드 이리 와봐. 오늘 리피는 사실 아쉽게 뒤쪽에 또 스케줄이 좀 있어가지고. 아니 나 맛만 볼게. 그래 맛만 보자. 그럼 우리 여기다가 또 소리가 진짜 예뻐서 내가 여기다가 많이 주거든 사람들. 방자육인데 오이
근데 괜찮은데 이거? 이거 다이소에서 파니? 아니 다이소에서 안 팔걸? 이거 하나 세워볼까? 쓱 하나가 뭐라 쓱 하나 여기다가 자연스럽게 쓱 여기 미친 근데 쓱 하나 가져가면 돼. 부드럽네. 나도 부드러운 거 좋아하거든. 괜찮은데? 맛있네. 이따가 너 저기 선물로 싸줄 테니까 노멧! 이런 거 해야 PPL 들어와요. 그래 그래 또 빡세게 좀 해야지. 노멧! 조마탱! 오늘 먹은 음식을 즉석 랩으로 표현해 본다면? 너 내 결혼식에서 즉석 랩 시킨 거 기억나냐? 아니 근데 막 할 수 있어. 어디서든 막 할 수 있거든. 야 우리 피카세 오늘 참 무시 많이 썼어. 이렇게 할 수 있어. 아 대충 할 수 있는데? 내가 꿈꾸던 그 결혼식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걸 시킨 거야. 난 하기를 등지고 있었단 말이야. 내 뒤에 래퍼들이 한 50명은 되지 않았을까? 그치 그래도? 뒤통수 진짜 50명의 래퍼가 있는데 더 하기 싫은 거야. 돈 쓰면은 그냥 뭐 막 장난하면서 그러니까. 막 표정하면서 막 할 수 있는데 맞아 그것도 아니고 갑자기 뒤도는 것도 이상하고 나중에 진호가 미안하다 그러고 형 미안해 할 것 할 게 없었어? 아 그래 잘했다? 아 얘기했구나 잘했다? 말했지 뭐 내 맘대로 4인조 힙합 그룹을 이제 와서 만든다면? 멤버 너 포함 아무나 진짜? 3명을 더 뽑으면 되는 거야? BTS 한 명 들어와야 돼 RM 하나 들어와야 돼 RM 들어와 오케이 RM 들어와야 돼 멜로디를 잘하는 친구 한 명 들어와야 되는데 잘하는 친구 너무 많은데 내가 이걸 왜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지?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거 릴라 말즈 하겠습니다 이제 고음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재범이 박재범과 RM과 릴러 말즈 고 4인조의 팀명은? 좀 한국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 소주 할까 그냥 소주? 소주? 그렇게 넷을 모아놓고 이름 소주라고? 자, 아니면 이런 건 어때? 팀 소주 노맨 노맨! 그 네 명의 이름은? 노맨 슬리피에게 가크렌저란? 가크렌저는 어떤 보물 1호? 참 기운이 좋아 그 친구가 그 뮤비에 나오는 그 차가 너 찬 거지? 응 현대랑도 막 많이 했잖아 너 그래가지고 그치 내 최종 목표가 현대랑 일을 하는 거였어 진짜 대단하다 가져올 때부터 가져올 때부터? 와 진짜 대박이다 너도 되게 너 전략적으로 잘한다 진짜 뭔가 그런 것들을 전략이 없으면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이게 진짜 너 이거 아무도 모를걸? 이게... 전략적으로 알려야 돼 맞아 어떻게 맞아. 알릴 거야 노웨 슬리피에게 음악이란? 뮤직 Music is my life 약간 Yo yo Music is my life 아... 뭔 말인지 알죠? 너 아까 예능 선택하겠다더니 왜 갑자기 아 그냥 갖다 붙여봤어요 아 오케이 슬리피에게 박인우란? 뭐 수식어가 필요 없고 그냥 친구지 나는 근데 뭐 친구란에 너무 좋은 의미들이 많이 내포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. 뭐 다른 거로 붙일 필요가 없다 오늘 너 먹었던 이 메뉴 중에 탑2를 꼽아보자면? 스팸 무수비 그리고 가리비 관자 음식점에서 진짜 그냥 셰프님이 그냥 해준 음식들이었고 솔직히 막 엄청 큰 기대를 안 하고 왔는데 기대를 안 하고 와서 그런지 너무 맛있다 도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오늘의 리피카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! 어차피 마지막 안 봐 이 전에 꺼 맞아 이미 껐지